어떻게 이런 걸 한 거야? 이상한 걸 많이 하면 할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네. 자, 됐어. 가요, 가요. 너무 쉬운 걸 오래 하면 안 되거든요. 어머. 잘하네. 아이고, 아, 저... 왔다. 아, 저 표정 보세요. 알았다, 알았다. 왔어. 유치 나이 먹고. 하나, 둘, 셋! 중상감. 예! 잘했어요. 자, 정용배 현수! 파이팅! 자, 가겠습니다. 정혁군. 문제는 우리죠. 아이고. 현수예요, 현수. 그렇지. 배치기? 됐어. 이상 없습니다. 그럼요. 이상. 최고, 최고. 그 최고죠. 유빈이? 자, 잘 봐요. 아하, 알겠다. 해봐. 뭐 천천히. 어이, 뭐야 이거? 장당입니다. 엄마 이러지 마. 엄마 이러. 아, 뭐, 엄마 이러지 마. 하나, 둘, 셋. 엄마, 어, 됐어, 엄마 왔어, 엄마 왔어. 하나, 둘, 셋. 강시. 리아. 강시. 리아. 맞아. 잘했어. 잘했어. 잘하네. 똑똑한 짓이야. 현석은 잘 봐요. 아, 역시. 아, 정말. 아, 너무 길어요. 아, 너무 길어요. 열심히 했는데. 천천히. 고개 뭘까? 이렇게 해. 조금 더 크게 해야지. 이렇게. 아, 여섯 살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5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아하! 엄마 왔어. 알겠습니다. 지금 현수군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네, 좀 도와주세요. 자, 어머님, 아시죠? 하나, 둘, 셋! 솜사탕! 자! 양대 무승부! 네, 가족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내 마음을 맞춰! 오늘의 모든 가족을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재훈 씨와 유빈이 형! 내 마음을 맞춰봐. 문제 읽으세요. 네, 친구와 만두를 똑같이 나눠 먹던 중 마지막으로 한 개가 남은 상황. 과연 유빈이는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는 뭐 사실 뭐 이것도 어른들 사이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고기 구워 먹다가 뭐 하나가 남죠. 마지막 하나 남아요. 맞아. 누가 먹을지 서로 눈치 보잖아요. 그죠? 1번 고민할 것도 없이 재빨리 입에 넣고 삼킨다. 그렇죠. 2번 다이어트도 할 겸 기분 좋게 친구에게 양보한다. 아, 그럴 수 있어요. 3번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먹자고 한다. 아하, 그럴 수 있죠. 4번 제발 내가 먹으면 안 되겠냐고 울면서 애원한다. 아~ 5번 내가 하나 덜 먹었다고 우긴다. 아, 그래요. 아이들 상황으로서는 또 이 5분도 가능해요. 네. 5분. 자, 그러면요, 먼저 은율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율이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요. 다이어트도 한 겸 친구에게 양보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제가 먹는 거를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양보할 것 같아요. 우와. 은율아, 너는 좀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네. 그래, 먹는데 그래. 너무 욕심이 없어요. 네. 만약에 너 사탕이 하나 남았어, 어떻게? 아니, 재빨리 먹어야지. 그거 봐. 아, 만두라 그렇구나. 아, 만두라. 만두라 안 좋아하니까 싫어하는 거야. 그래요. 동훈 어떻게 할게요? 다이어트 할 겸 친구한테 양보한다. 정말? 왜냐면요, 만두 하나 갖고 싸우면 남자가 아니죠. 이야. 그리고
나중에 걔도 양보할 거니까 그런 게 서로서로 불평하니까 역시 전교생활 한 명으로 들어갈게요. 저는요 가위바위보로